오늘 지수 오르면서 이 안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며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가는 종목은 워낙 폭발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이 종목은 모르고 있는 동안 이렇게까지 올랐나 싶을 정도로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소리 없이 강한, 여기에 유통 물량도 굉장히 적어서 초저 유동성 종목인데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해서 한 줄평 소개해 주시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들이 여러 가지를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다각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미원 상사를 소개할 때는 바로 사업 다각화란 이런 것이다. 그 모멘텀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회사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토론방도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데 조용할 수가 없어요. 글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왜 10분씩 거래를 되나요? 여기에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거래가 된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라는 포인트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우선 미원상사가 어떤 회사인지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미원상사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설립 자체도 59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거의 반세기 동안은 화학 업종에 집중을 했었죠. 실제로 이제 계면활성제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떤 그동안의 어떤 화학 분야에 대한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쭉 이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한번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조금 오늘 모멘텀으로 소개드린 것 중에 사업 다각화적인 부분을 소개드린 이유는 이 미원 상사가 과거에는 이제 생활화학 쪽에만 집중을 했고 특히 어떤 화장품 관련된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화학 쪽 이쪽에만 집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화학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자 사업에 대한 어떤 재료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하던 거에서 그냥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사업 흩뿌려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중들을 점점점 높여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주가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살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원상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기업의 숙성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확대도 훨씬 많았었고 여기 더 나가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고 ROE 종목으로도 이렇게 선별이 된 적이 가끔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거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는 조금 적었다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좀 조명을 덜 받았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원상사 이제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투자자분들이 매력적으로 보긴 할 텐데 거래가 제때제때 안 된다는 단점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매출이익이 한 30% 그리고 영업이익이 102%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전년 대비를 했을 때 이만큼 높은 폭의 순이익들과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과거에 이런 모멘텀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은 즉 기존 사업이 화학 산업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제 전자 재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키워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맞추어 나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시장 평가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주가적인 측면도 지금 오늘 7만 600원 선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원 상사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하실 때는 과거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이 적고 또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 말인즉슨 기다림의 철학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또 반납을 할 겁니다. 그래도 연중에 꾸준하게 또 상승 하락을 반복하더라도 72,000원 선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올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폭 이후로서 또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때 주가가 좀 하방하면 세게 받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63,700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미원상사 현재 주가가 이제 76,000원인 걸 감안하면 목표가가 높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특히 기관들이 매수가 계속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전에 다른 종목에서 손해를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원상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센터의 모택입니다. 항상 테슬라와 관련한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서 요깃거리가 되는데 다시 테슬라 공장이 가동을 하면서 이 센트럴 모텍의 주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과연 쾌속 질주할까요? 테슬라. 늘 전기차 이슈 되면 나오죠. 근데 네. 공장은 돌아가는데 언제쯤 이 전기차 돌아다닐까 항상 궁금합니다. 공장은 가동이 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서 타고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마크 달아주셨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공장에 주문이 밀려서 지금 24시간 풀 가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센트라를 망할 수 없는 주식이다. 왜냐? 테슬라라는 키워드 때문인데 실제로 테슬라와 센트럴 모텍이 얼마만큼의 연관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인지 그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실제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매출량이 뭐 80%까지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누차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살펴서 얘기 드리면은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든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해외의 어떤 매출들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주가 타격,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계속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재가동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제 프리먼트 공장이 이제 재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진행이 될 것이다.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닌 이제 다른 주에서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안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재가동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국지적으로 지금 재가동이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소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기존에 어떤 이제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또 찍어내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센트럴 모텍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테슬라랑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보신다면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뭐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다 주고 공장들, 기업들, 법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줬는데 사실 센트럴 모텍이 이런 수혜를 받은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한테 돈을 얻어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내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를 노리고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터져주니까 뭐야 우리가 들어갈 비용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 주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종목 토론방에서 조금 이 내용은 뭐지라고 봤던 게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투자자의 의견이었는데요. 생산직 라인 회사 중에 테슬라 관련주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제일 버틸 만한 주식 아닌가요?라고 누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센트럴 모텍을 포함한 테슬라 관련주는 피해가 없다라고 보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 수요를 보는 곳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시장이고요. 네.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뭐 네. 과거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10대 중 6대가 전기차가 돌아다닌다 할 정도로 벌써요? 이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확정적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들을 더 강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 전기차를 많이 파는 회사로 어디에 눈을 돌려보니까 테슬라였던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유럽 시장을 누가 먼저 석권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때는 과감하게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식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닐까 혹은 어떤 모델이나 어떤 차 기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테슬라라는 어떤 네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네임 밸류 때문에 아직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트럴 모텍에 대한 주가 방향성, 가격 전략으로 들어볼게요. 사실 센트럴 모텍도 네. 뭐 당일 뭐 일별당 뭐 4% 5%씩 계속 반복을 하지만 조금 길게 늘어서 보면은 이런 차트 흐름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고 오히려 꾸준하게 지속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더군다나 유럽 시장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는 시장이 회복됐을 때 그때 모멘텀들은 아직
충분히 남아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과연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증시 현황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위험 요소들은 산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가 흐름 자체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0원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반면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29,000원 선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현재 어느 정도 저지선이 29,000원 선 정도에서 조금 잡혀 있지 않은가. 그럼 이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증시 변황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챙겨가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했고요.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정말 놀라운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노랑풍선입니다. 왜 이번 1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잘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 주가가 이에 힘입어서 오늘 급등하고 있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노랑풍선. 요즘 여행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유일한 흑자입니다. 네, 유일한 흑자. 그런데 생존은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유일한 흑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생존은 장담을 못한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볼게요.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요. 저희 캉님의 댓글이었는데 하나투어는 복잡하게 엉켜있는 면세점 때문에, 모두투어는 어려운 자회사 자유투어 때문에,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은 연결된 회사들의 문제 때문에 다 나쁘지만 노랑풍선은 여행업에만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상장 주수도 다른 상장 주식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고의 노랑풍선이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어때요? 저 말이 맞나요? 사실 저 말씀이... 네. 굉장히 잘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판단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반도체로 한번 뭐 정유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을 정유화학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 시청자분들 인식에는 이게 왜 정유주야? 반도체주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이 노랑풍선이라는 종목 자체는 여행이라는 본업 자체에만 오직 한우물 판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평가가 예리하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됐냐는 실질적인 여행업 자체로만 봤을 때 평가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노랑풍선 이 종목의 움직임이 곧 여행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 하시면 실적이 흑자가 나왔던 부분들을 설계에 앞서서 이전 실적들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은 아마 약간의 두려움도 조금 산재를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그 전년도 타격이 컸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한령 관련된 문제 때, 사드 문제 이후로 뭔가 중국발 여행들이 뭔가 제한이 컸었고, 이후에 또 일본 관련된 어떤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때문에 작년에도 힘들었었고, 이제는 국내에서의 어떤 여행만이라도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올해도 힘들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노랑풍선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모멘텀을 잘 찾아갔던 것은 이제 OTA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어떤 시장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것은 한한령이나 어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의 부분부터 만회를 하기 위한 모멘텀을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받는 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기대인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어려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내가 살기 위한 노력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으로 바뀌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랑풍선 앞으로 생존에 대해서는 장담 못한다라고 했으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도 세워볼게요. 실제로 이제 OTA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난관은 결국에는 항공업계들이 계속 이슈가 꺼져야 되는데 네. 항공업계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정책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행업도 실제로 이제 고용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90%의 직원들이 유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4월까지도 늘려는 가고 있지만 네. 결국은 생존 자금 없이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노랑풍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행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가을 이 지나갈 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공포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네.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은 업계 중에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은 부분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피로감들은 또 차트에서 한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잡으시되 오히려 손해를 적게 받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목표가는 오늘 최고가로 달성했었던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노랑풍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안에서 혹시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있나요? 사실 신규 매수라고 하긴 조금 어렵겠지만은 계속 주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종목은 아무래도 센트럴 모텍. 그리고 2위로는 저는 미원상사를 꼭 반드시 짚고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는 센트럴 모텍이네요. 지금까지 김덕구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